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다크드래곤이라는 게임이고요. 다크드래곤.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 게임으로 2100원짜리 게임인데, 딥다크한 로그라이크 게임이라는 글이 있길래 스크린샷도 그렇고, 모바일 게임 합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약간 이제 기존에 있던 양산형 게임들이 너무 많아서 약간 새로운 느낌의 게임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게 있더라고요. 요즘 별모사 하려 그래도 다 똑같은 게임만 있으니까 하기가 좀 그런데 뭐좀 좋아 보이는 게임이 있길래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시작합시다. 한글화 돼 있겠지? 좋아요. 어둠 속으로 잠식되고 있는 다크 아일랜드, 나의 드래곤 미카는 어둠의 숲속 어딘가에 추락했다. 이 위험한 섬에 살아남으려면 혼자서는 무리다. 사람들을 모아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오두막을 만들려면 나무를 모아야겠지. 숲속 곳곳에 덫을 두어 먹을 음식과 내 몸을 보호할 갑옷을 만들어야 된다. 모든 준비가 끝난다면 나침반과 물, 식량과 무기를 가지고 어둠 숲을 탐험할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다크 드래곤이라 불리는 나이 드래곤 미카를 찾아내서 반드시 이 섬에 탈출할 것이다. 머물 집을 찾아야 된다. 다크 드래곤, 그러니까 다크 아일랜드에 사람들이 다크 드래곤이라고 부르는 드래곤이 이제 나의 애완 드래곤 미카다라는 내용인 것 같죠. 그리고 그 드래곤을 찾아서 이 섬을 나가려면 머물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정신이 확 든다. 아까 그 농장 짓는 게임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거 뭐야? 드래곤 섬이구나. 나는 농사 짓고 이런 거안 맞나 봐. 노적기 하라는 거 같죠? 배가 움직인다. 노적기 쿨타임 있어. 여기서 져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 클릭을 하는 건가 봐. 아닌가? 저기에 머물러야겠다. 불이 죽었다. 이거 번역기 돌린 거 같죠? 다크 아일랜드를 발견했다. 업적 보상으로 크리스탈 한 개를 획득했습니다.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너무 춥고 뭐 어두운 거 같으니까요. 창문 밖으로 어둠 속으로 창 불빛이 창문을 불빛이 창문 밖으로 어둠 속으로 퍼져나간다. 이제 불을 떼죠. 불이 활활 타오른다. 방은 춥다. 쿨이 돌아야지 돌고 난 다음에 적용이 되는 건가 봐. 로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마우스가? 불 떼기. 누더기를 걸친 방랜자가 문에 들어와 구석에 쓰러진다. 쓰러지던 말던 불만 떼면 되나요?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나무가 떨어져 간다. 사람들이 모여 마을이 형성됐다. 야, 구석에 쓰러졌다는데 마을 된 거야, 그걸로? 눌러보죠. 하늘은 회색이고 바람은 계속 분다. 나무 목 일꾼. 나무꾼, 나무꾼. 나무를 10초당 0개. 지금 없다는 뜻이죠. 나무가 지금 4개가 있고 나무 모으기를 가겠습니다. 마른 솔과 죽은 가지가 숲의 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것을 줍는다. 방은 따스하다. 죽고 있죠. 뭐 프리미엄 게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방랑자는 부들부들 떨며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그녀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나는 계속 모을게요. 나무 있으면 좋으니까. 딱히 이제 내가 식량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거는 당장은 출력이 안돼 있으니까. 자, 모았고요. 4개씩 모으나 봐. 이번에 12개. 하나 더 하면은 16개? 그렇네. 나무나 모아, 일단. 그리고, 쟤는 이제 상처를 입어 쓰러진 거 아니야? 일꾼으로 못 쓰겠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돌아가니? 어떤 여자가 불가에 서 있고 도와줄 수 있다고, 손재주가 있다고 한다. 만들기를 해보죠, 그럼. 그래. 나무 주워오게 시킬까봐 손재주 있다고 바로 이실직고 하잖아. 나무를 갖고
가져올 때쓸수 있는 수레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자, 수레를 만들어 보죠, 그럼. 잠깐만, 야, 이거, 아, 안 올라갔는데? 야, 그럼. 병 너무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린다. 무얼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조사하기. 소리가 멈춘다. 되돌아간다. 되돌아가기밖에 없는데? 벽으로 가자. 야, 나무가 점점 생겨. 일꾼 없는데. 야, 뭐야? 나무 모으기가 지금 출력이 돼 있어서 그런가? 이해가 안 되네. 야, 나 일단 모아. 모으고 생각해. 자, 만들기. 수레를 만듭니다. 엉성한 수레를 숲에서 더 많은 나무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나무를 채취하면 더 많은 나무를 얻을 수 있다는 뭐 그런 뜻이겠죠? 그렇네. 8개 들어가네. 일꾼이 다 하는데 나는 하는 게 없는데. 덫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덫을 만들도록 하죠. 더 많은 동물을 잡을 수 있는 덫이다. 덫 확인. 모피 조각. 고기는 없고 모피만 있는 건 무슨 경우냐? 나무도 모으세요. 동시에 돌릴 수가 있네. 일꾼은 지금 없어요. 그쵸? 덫을 더 만들자. 고기가 필요할 것 같고 살려면은 덫을 더 만들고요. 덫이 두 개가 됐죠? 두 개가 된 만큼 이제 효과를 더볼수 있겠죠? 모피가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나무도 더 먹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보네. 아직까지 모르겠어. 로그라이크라고 돼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달라. 내가 예상했던 거랑은. 만들 수 있는 건 이거 다 여자가 만들 수 있나 봐요. 그리고 내려가는 건 가능한데 올라가는 거는 클릭으로 해줘야 되네. 나무는 꾸준히 모아야 될거 같고 기본 베이스가 이제 나무죠? 되게 빨리 모으네. 무언가를 찾았다. 못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훈연실. 아직 이런 거를 무기고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야, 이거 좀 멀구나 많이. 창고에서 긁히는 소리가 난다. 안에 무언가 있다. 조사하기. 작은 비닐이 흩어져 있다. 야, 땅에도 해 그럼. 이거 일단은 수레랑 수레를 하면 그냥 무조건 나무 수가 느는 것 같으니까 수레랑 수레 위주로 하자. 그냥 수레로. 어차피 나무 많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랑 약간 다르네. 조금 빨라지는 것 같죠? 확실하게. 수레가 나무를 이제 눌러주는 속도를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비늘. 비늘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야, 사람 좀더 모아봐. 어떻게 어디 못 가냐? 아직까지는 여기서 그냥 살아야 돼? 우리끼리 웃음소리 살아야 돼? 수레. 모르겠어. 빨라진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야, 엄청난데? 먹는 거. 비늘과 모피. 나무가 있으면 오두막을 만들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죠. 무난하게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자. 수레 쭉쭉 가자. 수레 4개다야. 나무 다 퍼오면 되겠구만. 모피와 조각 하나 만들까? 다음에 돌리면 될것 같은데? 오두막부터 이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기반을 닦아놓겠습니다. 두 개를. 그렇지. 이게 혼자서 이렇게 다할수 있어? 엉성해도 5개인데? 끌고 올수 있냐? 금제조도 있어.
나무꾼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오두막을 지어서 사람을 더 끌고 와야 되나 봐. 생각을 잘못했네. 일단은 오두막을 지어야겠네. 오두막을 지으면 사람이 오고 사람한테 나무를 캐게 하면 되겠구나. 자, 재수없게 95네요. 그냥 만들겠습니다. 덧. 고기. 좋아. 일꾼이 떠돌이들이 더 많고 그들도 일을 할수 있다고 한다. 기다려봐. 일을 하려면 있을 때를 마련해야지. 조그만 데서 뭐 하고 살라고. 기회를 주자. 대화가 출력이 되네. 그래? 난 일단은 오두막. 아, 그럼 기회를 주자니까 대화가 더 진행해야 되나? 기회를 주자. 아, 기회를 주긴 뭘 줘. 나 오두막 만들자. 됐고. 일꾼이 저 숲속에 오두막을 짓는다. 곧 소문이 퍼지겠지. 인구가 이제 생겼네요. 4명까지. 나는 덫좀 만들래. 매겨야 될거 아니야, 일단. 고기. 식사는 그럼 어떻게, 일단 일꾼은 안 들어온 상태고 4명이고. 아직도 내가 이제 나무를 캐야 되나? 오두막 8명까지 조사하기. 움직이는 걸 포착했다 라고 합니다. 아, 잔잔하게 합시다. 오랜만에. 오늘 잔잔한 것만 하는 것 같은데 아까보다 낫네요. 아까 게임보다. 나무 적당히 찍어도 될것 같은데? 사냥용 오두막. 좀 들어가는구만. 근데 인구가 안 늘어. 그냥 이거나 하자. 이게 했는데 뭐 인구가 또 필요한 거면 내가 어떻게 기다리자. 사람을 덫을 잡을 순 없나? 애초에 없네. 고기가 5개가 필요하고 모피는 있는데 고기가 부족하죠. 나무는 금방 모일 것 같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글자 읽으면서 편하게 갈수 있는 게임. 괜찮지 않나요? 나쁘지 않은데? 수리면 8개야. 그렇지. 야, 고기가 너무 안 나온다. 덫에 투자 좀 해야겠어. 그렇지. 더 10개. 그렇지. 고기 2개 한 번에. 사냥용 오두막을 해볼까? 인구가 없는데, 나 지금. 인구가 너무 없는데? 사람 어디 나가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구해와야 돼, 구해와야 돼. 우리 다크드래곤 미카를. 느낌이 안 좋은데, 막 마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사실 이제 작은 집단 먼지투성이 뼈만 남았다. 받아주기. 7명? 그렇지. 일꾼 좀 보내볼까요 한번 그럼? 아, 나무꾼이야 이제? 10초당 7개야? 아, 그렇네. 인구 늘려야겠네요 그럼? 사냥보다도. 사냥 먼저 올리자. 어차피 올릴 때가 됐다 이제. 사냥 오두막. 사냥용 오두막을 지으면은 쫓아가. 야, 덫 부서져 있대. 아, 2개 부서졌어. 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야, 이거 이렇게 방을 만드는 거야? 조금 기괴하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분배를 해야 된다.
일단 크기는 키워놔야겠네. 나무가 필요하다. 아, 나무 일단 베이스로 하겠습니다. 나무 먼저. 모든 건 이제 나무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두막 계속 지어. 아, 나 아직 노예가 고프다. 안녕하세요. 그렇지. 아, 나무꾼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네. 만물 나무야. 밥도 그냥 나무즙 빨아 먹어. 몰라, 몰라. 그리고 고기가 있긴 한데, 고기가 이제 재료야. 건설 재료고, 식사 개념이 없네요. 뭐 나중에 이벤트성으로 식사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당장은 뭐, 고기가 당장 없어서 뭐 굶어 죽고 그런 건 없어요. 되게 특이하죠? 이빨은 어디서 주워왔냐? 이빨을 뽑아왔냐? 교역소 모피 100개. 뭔 세상 얘기죠? 모피 100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일단은 오두막 하자. 그렇지. 받아주고요. 오두막. 괜찮은데? 재밌는데? 아니, 나뭐 하는 건 없는데. 그럭저럭 나는 이런 건 싫어하지 않아? 이런 소소한 재미도 가끔 맛봐야지. 맨날 이제 폴아웃 뭐 오픈월드 막 그런 거 하면서 바쁘게 막 사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얌전히 한 손으로 할수 있는 게임. 노가리 까면서. 노가리 깔 시간이 필요했어요. 요즘 노가리 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 오두막 계속 치여. 28까지 있어야지. 7명 가까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 번에. 여유가 좀 있어야지. 그렇지. 이거 좀 많이 지어야겠다, 이러면. 나무 위주로 지어. 이제 얼마야, 그러면, 나무꾼. 20명이야? 10초당 20개야? 괜찮네. 많진 않은데, 뭐, 적지도 않고요. 아, 이거. 큰 짐승을 발견했다. 그렇지. 덫을 밟아서 약해진 상태일 때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덫이 각이 줄었죠? 수가 줄어서. 오두막 가자. 오두막이 짱이다, 야. 일단 베이스로 나무를 많이 펌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으던 거 하겠습니다. 당장 인구가 많다고 해서 생기는 손해가 없죠? 일단 인구를 막 펌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더라도, 그게 낫지 않을까요? 약간 이제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배 째는 거지. 멀티막 늘리면서 배 째고 가자. 여기서 더 해봤자 티어 올리는 거 같아. 티어보단 역시 배 째야지. 멀티지. 인구를 하나 더 늘려놔야. 두번 오면 안 되니까. 오두막을 더 짓자. 잠깐만, 야. 상한이 지금 된 거야? 팔이 최대야? 아, 그래? 덫을 만들어. 야, 뭐야? 일꾼이. 사냥용 오두막 맥스. 아, 잠깐만. 일로 좀 추가 좀 해. 10명. 10명. 덫장인가 사냥꾼. 아, 고기가 10개가 되고 이제.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두 개만 해, 그럼. 이렇게. 고기랑 모피를 가져온다. 이렇게. 나무는 내가 캐겠네. 인구 이거 늘려야 되는데? 훈제하자면 고기가 상한다. 훈연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훈연실을 빨리 가자. 고기 50개 필요한데, 택도 없죠? 야, 나 인구 끝까지 늘릴 수 있을 줄 알았지. 일단은 덫을 만들어, 그럼. 아, 덫도 안 되고, 다안 돼. 교역소가 있고, 너무 이쪽으로 안 해놨네. 이렇게, 이런 짓 할까봐 예상하고 있었나봐. 분명히 배째는 놈 있을 거야, 이러면서. 떨기만 하잖아. 일꾼으로만 되나봐. 깨져도 복구가 안 돼. 남은 내가 모을 테니까. 전부 사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초당,
14개씩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20초면은 금방 모이죠, 많이? 덫이 필요가 없네. 사냥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덫을 만든다는 게 미끼를 만든다는 거야. 아, 잘 모르겠어. 고기 빨리 만들어주세요. 일단은 훈제를, 그쵸? 이방인이 당도한다. 한명 늘었습니다. 이방인이 누군지는 받을지 말지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떨기만 한데 불 떼야 되냐? 불이 부족한 거야 지금?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일단 훈련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불이 났대. 고기가 상한다. 아, 이거 곤란한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지금? 만들 게 없어. 아, 이거 순서를 밟아야 되는구나. 교역소. 아, 이렇게 밟아야 되네. 아. 야, 그럼 고기 그만하고, 야. 나무로 다 옮겨, 다 갈아타. 무두장이는? 아, 모피랑 가죽? 너무 뱃쬐구나, 내가. 내가 좀 심했구나. 이거를 하려면 좀 티어를 올려놨어야 됐고. 나무 부족하다고 나오네. 그렇네. 티어 안 올리고 배칠 순 없다. 태클을 타야지 배도 찰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500원만 내나 봐. 21개, 21개. 그렇지. 야, 나 술에 70개 가까이 모이네. 67개. 아, 좋네. 금방 모이죠? 나무는. 고기가 좀 썩는 게좀 거시기 하네요. 분명히 잔잔하게. 오늘 잔잔한 잔잔스야. 어제 스카림도 다안 올라가서 잔잔하게 해야 돼, 오늘은. 선택지가 없어. 체력을 좀 아껴놔야지. 영상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방인이 당도한다. 이제 하나씩 들어오네요. 자, 만들어서. 훈련실 만들어. 안 돼. 눌러, 눌러. 훈련실 만들고요. 훈련실 있으면 이제 고기를. 작업장. 아, 오두막 좀 늘려줘, 이제. 티어 좀 올렸으니까. 오두막이 필요해. 건축소녀의 마음을 읽어볼까요? 그래, 마음 읽어봐. 아니씨, 나도 관심 없어. 뭘 호투리?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야야, 뭐하냐? 정신 안 차려. 이렇게야? 아직 인구 부족해.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아직 나무야. 아직 나무야. 오두막이야, 아직. 오두막 쭉쭉 올려. 인구가 막히면은 그 기점으로 건설이 안 된다. 이거 되게 끔찍하다. 덫 같은 것도 꾸준히 올려놔야 된다는 거야. 상한까지 막히기 전에. 그리고 4명 올라갔어요. 올렸는데. 이런 게 이제 뒤로 갈수록 상승폭이 시너지를 받으면서 팍팍 올라갔는데, 이건 그런 게 없고. 상한을 두고 거기서 이제 폭이 좀 낮아졌습니다. 다크소울 레벨업 하는 것처럼 처음만큼 효율이 안 나오죠. 4명 올라가죠. 그래도 9명 맞으면 어딨냐 그게. 250원으로 금제조 같은 것도 있네. 다음 거 빨리 올려놔야 될것 같아. 가죽이랑 비늘 있거든요. 작업장. 800은 너무 멀어,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마블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은 마블 없습니다. 오늘은 마블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오늘은 별모소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제 하려고 그랬다가 스카이림이 의외로 시청자 수가 많아서 스카이림 달렸거든요. 야, 가자, 10명. 그래. 남은 내가 캐겠네. 고기 좀 열심히 캐시게. 고기를 미끼로 바꾼다, 이 말이지. 무두장이가 이제 모피랑 가죽. 아, 모피를 빼고 가죽을 넣는다. 이제 모피가 다섯 개가 빠지고 가죽이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백정은 나무랑 고기가 빠지고 훈제 고기가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전사자들을 가리기 위해. 야! 아, 다이? 아, 이거. 저 정도에 지면 안 돼요. 이거 전투력도 좀 키워놔야겠다. 꼴을 보니까. 6자리 남았는데. 일단은 작업장 먼저 가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불이 타오른다. 두 번만 돌리면 돼. 우두막 10개. 마을인데 지금 그림은 안 나오지만 마을이거든요, 이미. 난 이미 마음속에서 마을이 보여요. 상상력이 중요한 겁니다. 최고의 그래픽 카드 상상력. 나 이미 TRPG 돼버렸어. 내 속에서는 마을이 보여, 이미. 비늘이 더럽게 안 나오네요. 좀 심하네요. 조금 짜증나네요. 그래서 일단 작업장까지만 만들어, 일단. 만들고. 가죽이 부족하다고? 아하! 아, 착각했네. 모피랑 착각을 했네. 그냥 갖다 쓰지, 치사하게 그걸 또. 무두장이 10명. 나무는 잠깐 포기한다. 어, 수레가 이게 맥스구나. 이거는 끝이 없네, 아주. 그렇지. 이거 좀 빠른 것 같다, 엄청. 고기가 너무 많아. 훈련을 좀 해둬야 돼. 인구가 좀 생겼으니까. 아, 나무는 좀 거시기 한데. 나무가 필요한데, 나는. 일단, 무두는 시켜야 되고, 일단 필요한 건 있으니까, 나무는 내가 모으자. 이제 맥스인데, 뭐.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수레 내가 다 긁어서 10개씩 있는 수레가 내가 다 해야지. 그게 어디야. 마이너스만 안 되면 되지. 가죽 몇 개냐? 53개. 금방 모이죠? 나중에 나무로 한꺼번에 해서 올리면 되니까, 훈제고기 많구요. 고기를 좀 뺄까? 모피랑? 모피 어딨어? 모피가 없네, 모피가. 잠깐만. 부두장이. 아, 전사자, 진짜. 자꾸 틈만 나면 죽을 거야? 아,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백정이 고기랑 나무를 너무 상도덕 없이 가져가네. 네 명만 있으면 될것 같아. 아, 됐어. 이 정도면 되겠다. 모피가 나무만 쌓으면 돼. 인구 잘 유지해주면서 가도록 하죠. 오두막 더 만들어야 되나? 아, 이번에 일단 작업장 가고 가야 될것 같은데. 느낌 쎄한데? 왠지 뭐가 들어올 것 같은데? 무난하게 가는 게임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할것 같아, 중간에. 티어를 먼저 올려야 될것 같아. 가죽 열심히 만들어봐. 가죽만 넣으면 나무는 금방이야. 나무는 안 쓰면 되니까, 뭐. 그쵸? 훈제고기 92개, 장신구 하나. 야, 고기 그만 만들어라. 나무나 캐, 나무. 그래, 나무가 약간 후달려.
가죽 두 개씩. 야, 고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고기가 생각보다 후한데? 훈제 고기가 일단 들어가긴 해야 될것 같고, 뭐 때문인지 몰라도 다음 티어에 훈제 고기가 하나 들어가겠지. 제철소, 철이랑 석탄. 작업장에서 이제 석탄을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강철 유황 이런 거 있고, 무이고가 들어가면서 이제 사냥 전투력 같은 거 올라가겠죠. 뭐 괴물을 사냥해서 뭐 인구가 주는 걸 막는다던가. 아직 사냥은 되지만, 한 가족 사냥은 되지만, 아, 가족인데 둘밖에 없네. 사진 세 명이었는데 어린애는 안 치나? 내가 뭘 하겠냐. 사냥은 하지만 이제 보호는 못한다. 아, 씨, 쫓아가. 깨지 마. 더좀 비싼 거야 저거. 얼마 안 남았다 가죽. 한 번에 올라가겠다 이거. 나무가 더 빨리 되겠는데 이러다가? 그래, 고기를 훈제 고기를 좀 빼니까 나무가 빨리 되네. 좋아. 모피랑 고기 좀 받아봐. 그렇지. 얼마야? 보기 좀 불편하네. 고기가 주는 대신 미끼가 는다. 이걸로 다섯 개. 남은 돼서 내가 캘 거야. 그렇지. 됐냐? 됐다, 됐다, 됐다. 그렇지. 작업장. 이 비늘이 얼마나 있죠? 비늘 아직 9개 있네요. 여기까지 가고 오두막 늘려야지. 이거 늘리고. 나무가 없어, 나무가. 나무, 나무. 고기랑 모핀 충분하고. 아, 인구가 딸리니까 여유가 없네. 아, 야, 빠져. 빠져, 엄마, 어? 너도 빠져. 나무캐다. 유동적으로 다 돌려줘야지 말이야. 인구 계속 보충하면서 일꾼이거든요? 인구가? 인구 위주로 가자. 덫도 필요 없다, 내 생각에는. 덫은 어차피 그냥 깨지라 그래. 인구가 짱이다. 그렇지. 인구 늘었죠, 막. 41이죠. 나무 18개씩. 대도시를 만드는 거야. 아직 방어하려면은 뭐 필요한 게 많은 거 같으니까. 작업장은 뭐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씨발 두 명씩 잡아먹는 거 봐라. 맛집이야. 자기 몸도 못 지키면 어떡하나. 빨리빨리 인구를 불어내라. 나무가 80개밖에 없어. 제철소. 제철소만 나와. 철만 나와. 야, 너무 멀어, 너무 멀다, 야, 근데. 아. 이거는 할 일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걸 영상으로 보면은 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겠다. 그냥 하는 거지. 받아줘요. 나무. 나무. 나무다, 이 말이야. 나무 앞에 모든 게 평등하다. 티어를 안 올리면 다 떨어버린다는 게 정말. 근데 사실 이게 방도를 찾으라고 튜토리얼을 안 띄우고 이게 약간 다크한 분위기잖아요. 캡턴 다크하지 않아도 일부러 떨게 만든 걸 수도 있겠다. 아, 야 빨리 지 엄마. 그렇지. 52. 얼마 잡히냐? 30? 부족하다. 내 수레만 못하다. 역시 내가 짱이다. 늘어나고 있어. 늘어나고 있어.
오기만 하면 돼, 인구. 제발 좀 와줬으면 좋겠어. 올 때가 됐는데? 죽은 가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들을 줍는다. 별모습 이미지 좀 바꿔야겠다. 나 이거 너무 번잡스럽네. 처음에 텐션 올라가서 막 갖다 썼는데. 오두막 60까지. 오두막에 좀 자리가 많죠? 빈자리가. 끼워줘야 됩니다. 사람들 좀. 더 놀려도 될것 같아, 이 정도면. 그렇지. 많이 왔네, 한 번에. 나무 초당 얼마야? 38? 그렇지. 10초당 38. 훌륭하죠? 그래, 모피 주자. 까짓 거 준다. 나 모피 많아. 그렇지. 그렇지. 한 번에 오는구만. 야, 늘려. 늘려, 임마. 티어 올려야 되나 봐. 나무 1500개 철이랑 석탄이야. 근데 철이랑 석탄을 만들어야 되거든, 이제. 철이랑 석탄을 어떻게 만드냐? 감이 안 오는데? 아, 제작으로 만드는 건가? 아, 구매도 있고 제작도 있구나. 철을 만들어야 돼, 일단은. 나무 10개, 1003개? 만들 뭐가 변하는데? 안 만들어져. 티어 올려야 돼. 구매. 모피 15개로 구매한다, 비늘은. 이빨. 아, 모피로 바꾸는 거야? 아, 철은, 아, 구매를 해야 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이빨이 있어야 되네, 그러면? 아, 비늘이 있어야 되네? 야, 비늘 어떻게 만들지? 비늘 덫으로 가야 되잖아. 어, 잠깐만. 만드는 건 이미 오릭 났고. 어, 내 예상을 깨고 지금. 비늘이 필요해, 비늘이. 아, 미끼가 있어야지 비늘을 가져오나 봐. 아, 그런가 보네. 그럼 이렇게 하자. 고기 13개. 훈련 5개니까. 고기가 좀 부족하네. 좋아요. 남은 됐어. 남은 많으니까 뭐. 그니까 이제 비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으려면은. 미끼 장인이 필요하고, 미끼가 있으면은 이 미끼가 비늘로 바뀌는 거다. 맞아, 그거? 모르겠는데, 나는 봐도.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어야지, 이제. 이렇게 많이 캤는데. 그냥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도? 야, 비늘 계속 들어오네, 5개씩. 괜찮다. 일단은 필요한 철은, 철은 100개가 필요하고 석탄이 100개가 필요하네. 나무 줘. 그, 이제 구매를 해서 석탄을 하려면은, 모피랑 이빨이 필요한데, 이빨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진짜 미치겠네, 야, 이거. 일단 비늘은 예정대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빨도 덫으로 가져가는 게 맞네. 그럼 덫을 좀 올려놨어야 돼서 내가. 아, 딱 60명이다 이제.
철부터 생각을 해보자. 이 하나 구매하는 거야? 100개 하려면 그러면은 비닐 500개 있어야 돼? 모피 1500개랑? 장난하나 이거.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양아치네. 있어서 뭐해? 나뭐 풀린 게 없는데? 나침반을 구입해 열린다고? 골 때리네 게임 이거. 불이 눈부시다. 빨리 모아라.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훨씬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 뭐야? 뭐야? 왜 지워져? 안 됐잖아. 왜 돼? 시간이 필요한 건가? 불을 떼서. 아, 불을 좀 떼야 되는 건가, 혹시 진짜로? 아, 근데 이해가 안 되네. 야, 왜몇 명이 죽은 거야? 10명 죽은 거야? 아, 이러지 말자. 5개네. 아, 10개 해야겠네. 이 정도는 돼야지 유지가 되는구나. 아, 몇 개야? 400개. 덫이 필요하다. 그래, 불좀 떼줘야 되나봐. 많이 냈어, 내가. 불. 야, 16명이 왔어. 그래, 마을 솔직히 66명이면은 두려울 게 없지. 고블린 같은 거 오면은 물량으로 그냥 다가, 어? 아, 근데 더 올려야겠다, 인구. 더몇 개냐, 18개? 빌 35개, 이빨 25개. 이거 언제 올리냐? 일단은 사냥 그 짐승들이 오면은 잡아먹히는 건 매한가지네? 이 군에 맡기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야, 이게 몇 명이냐, 그럼. 44? 어썸하네. 나무로 이빨 같은 거살수 있나 봐. 생각해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멍청하게. 정상이겠지, 그게? 10초가 이렇게 기냐? 그렇지. 그리고 구매를 들어가서 비늘이랑 이빨을 구매하려면 모피가 들어가고. 그래, 이렇게 구매하는 게 맞네. 이빨을 놓고 간다. 자기 이빨 놓고 가는 거야? 미친 새끼네. 살다 이제. 철 일단 철 먼저 가자. 철이다. 일단 인구 늘리면서 철을 모으는 위주로. 저 기회를 내가 잡긴 잡았네, 어떻게. 받아주고요. 인구 늘고 있죠? 오두막. 600원만 있으면 돼, 600원만. 얼마야? 50. 이제는 나무 돌려줘야. 내가 돌려주는 게 너무 크다. 야, 70이 올라가니까 이거. 55에서 근데 80이 올라가네. 엄청 크네. 내가 눌러주는 게
왔다 크네. 안 눌러 줄 수가 없어 이러니까 20티어가 끝이겠지 뭐. 불도 피워야 되겠다 야. 불이 피우는 게 의미가 있었어. 난 누르는 게 약간 이제 돌아가서 눌러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의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무를 소모해서 불을 피우는 값어치를 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무가 들어가는구나. 아, 불을 피워야 되니까. 아, 그런 거네. 아, 빨리빨리 모아봐, 나무. 그렇지. 더디다. 점점 전만 못해. 인구 늘려야 돼. 인구를 늘리는 게 이제 유일한 할 거리야. 우두머리만 20개면은 이게 몇 개야? 몇 명이 사는 거야? 몇 가구야? 어우, 느려, 느려, 느려. 받아줘, 다 받아줘. 다 받아줘. 인구 늘려. 불 피워. 그래, 불을 피우는 게 맞구나, 진짜. 막 늘어나네. 모피만 나와. 그냥 다 작살나는 거야. 불 피워. 불의 주기를 잘 모르겠어, 근데. 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비늘 500개는 오반데? 아무리 생각해도 500개는 오반데? 500개는 선 넘는 짓이야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불이나 피워. 불 하나밖에 안 먹어 어차피. 이번에 돌아가면은 다 같이 되지 않을까? 아, 안 되네. 받아줘. 만들어. 그렇지. 불 피워. 88. 늘고 있어, 늘고 있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진짜 시간을 없애는 게임이다. 1시간 동안 한게 이거야. 나무 피우고. 방치형 게임, 방치형 게임. 가끔 생각나면 들려주면 돼.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그건 약간 이제 후달리긴 하는데. 야. 저거 나오면 이제 멈추잖아요, 게임이? 그니까 눈을 떼면 안 돼. 다마고치야, 디지몬 다마고치. 오두막 22개야. 섬을 오두막으로 뒤덮겠는데, 이러다가? 22개면은? 야, 큰 섬인가 보다? 나 무인도 작은 건줄 알았지. 하긴 무인도 작은 거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이럴 거면 진작에 배 자를 걸 그랬어, 그냥. 인구 막 늘릴 수 있네. 더 늘려놨어야 됐네, 내가. 아니를 했네, 내가. 57. 인구 늘리자 계속 그냥. 아, 인구 늘리는 게 너무 좋다. 오피도 오피지만 인구 늘면은 그냥 자원이 느는 거니까. 내 적은 야수뿐이야. 걱정과 희망이. 야 이거 정도면은. 근데 식량 먹긴 하는 거냐? 식량으로 구매되나 보자. 총알 비늘. 드래곤 약초. 나침반. 나침반 뭐야? 나침반 이렇게 살수 있어? 뭐야? 아, 그래. 이제 모험 떠날 수 있어. 잠깐만. 모험을 떠나더라도. 오두방은 지워야 될거 아니야. 오두방 한 번만 더 짓고 가자.
아, 야, 그렇지. 짓고, 불 지피고, 가자. 뭔데? 훈제고기가 필요하다. 아, 그래. 사용 가능. 장신구도 있네? 물, 10개. 갑옷 없음. 출발하는 거야, 그냥? 불안한데, 불안한데, 좀. 보내자 일단. 이렇게 가는 거야? 악마라 불리는 남자를 조심해라. 어? 아, 야, 장르가 변했는데. 아, 이래서 로그라이크구나. 전초기지. 괜찮네, 이러면은. 아, 가져가라고 훈제고기를 나한테? 물 보고 말려? 뭘 얻는 건데,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 마을이 저렇게 조그맣구나. 10개까지 들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몰랐어. 나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해서. 주먹. 아, 이런 식이야? 이상한 새. 크리스탈 획득, 고기 먹기. 이렇게 가져가는 거구나. 죽음의 문턱? 내가 뭐안 먹였나 봐. 고말은 지금 장비가 필요하시다. 갑주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아, 무슨 아이템을 파 저런 걸 파냐? 제작의 용도를 깨달았어. 일단은 오두막 만들어. 필수야. 오두막 인구 100 이제. 목표 엄청 많네. 장비를 맞춰줘야지 밥값을 하는 거네. 야, 이거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가죽이 왜 부족해? 가죽 200개 들어가? 와, 이거. 아, 주먹이 이런 요.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와, 가죽. 아, 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드래곤 찾는다고? 아, 난 게임을 시작도 안 하고 한줄 알고 있었네, 여태까지. 지금 몰랐지. 뭐, 다 부셔져 있냐? 재수 없게. 받아줘. 말 100명이야. 나무가 있어야 되네, 일단. 나무도 있고, 가죽도 있어야 되네. 철이 20개가 들어가. 물주머니, 자루. 뼈창이 3개가 있자. 3개. 나물 좀 많이 먹는구나. 어쩔 수 없지 뭐. 힘. 오, 기술 배움. 개 웃기네. 가죽이 있어야 되네. 자루가 있어야 되네. 자루 먹으려면 가죽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까 먹은 것들은 그냥 이제 아웃된 거고. 전초기지도 있어야 되고, 사냥을 나가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모피가 55개씩 사라진다, 이제. 모피 모으기 힘들구만, 이거. 받아줘. 더 늘려. 나보다 소중한 걸 깨달았어. 아, 나무 많다, 야.
뭐 엄청 많네. 잠깐 눈 떼면 잔뜩 쌓여 있네. 보조장이 초당 5개씩. 이거 너무 요구하는 게 많다, 야. 게임이 이게. 이게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뻘짓을 한게 아니라 올려야 되는 거 맞죠. 베이스가 돼야지 어떻게 먹고 살거 아니야. 모피 같은 거는 인간 사람들이 갖다 물어주는 건데. 나는 여태까지 잘한 거네. 크리스탈 펌핑을 좀할 그랬나 봐. 불피어. 일단 가죽이 필요하고 가죽 자체는 괜찮게 올라가고 있다. 뭘 사야 될까? 감이 안 오네. 뼈창은 해놨고, 자루가 있어야 돼. 가죽 갑주가 이제 가죽이 200개가 들어간다. 이거 큰데? 인구 늘려야겠는데, 그냥? 이거 쉰데, 좀? 좀 심하게 쉬다? 아직 나침반을 갖고 놀내 단계가 아니었어. 주제도 모르고 나댔구만. 이건데 사냥 나가는 것보다 그냥 이거 기다리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은데, 아무 생각해도. 이상하다. 사냥꾼만 60명이야? 사냥의 나라야. 도시지 뭐, 이 정도면, 100명이면. 그건 아닌가? 100명 있는 마을이구나. 그래. 아, 저씨. 가만 안 둔다, 야, 가자. 아, 다 죽어서 지금 소용이 없지. 훈련소도 만들어야 돼. 갑옷 없고요. 물에 훈제고기. 창이 소모성이구나. 가자. 악마라 불리는 남자를 조심해라. 고기가 3밖에 없어 지금. 야 뭐야? 뭐 했어? 야 정신 안 차려? 뼈창. 건방지게 말이야. 이게 다야? 뼈창! 건방지게 말이야! 기재. 고기가 없으면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걸을 때마다 고기를 먹는 거야? 한 칸마다? 나 글씨가 작아서 안 보였어. 솔직히 너무 작아서 글씨. 이거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했잖아, 이씨. 격투가 있어. 근거리 무게도 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뼈창은 일단은 두 개면 된거 같고. 고기가 필요하네, 그러면은. 고기. 했어. 된거 같다. 출발하면 시간이 필요하네? 방이 뜨겁다. 야, 인구가 안 늘어. 많은 인구를 원한다. 방을 많이 대펴놨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문제 없겠죠? 물량으로 들고 나가면 한 20명 나가면 다 밀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거냐, 이거? 가죽 250개다. 야, 가죽방 가자. 아, 가죽 자루가 있어야겠지? 일단 자루. 마차. 자루. 마을 성장. 마을 많이 늘었죠? 제법이야. 가자! 자루가 있으니까 두 배가 됐어. 그렇지. 이걸로 20. 물은 그냥 기본 사이즈로 들고 있네. 갑주도 이제 먹는 것 같은데 일단 됐고. 아,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왜 죽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고기가 있는데. 걸음걸이마다 먹는 거였어. 뼈창. 야! 고기 먹어. 죽어. 아, 세네. 야, 10개? 아, 이거 자, 다리 너무 먹는다, 야. 고기 하나 먹어. 비늘 가져가자, 그냥. 장신구 왜 있는 거야? 있으면 도움 되는 거야? 혼자 싸워야 돼? 누구 데려가고 그딴 거 없는 거야? 떠나 일단.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일단은 챙겨왔어. 챙겨왔다는 데에 중점을 두자고요. 고기가 왜 이렇게 많냐? 야. 고기가 왜 이렇게 많아? 고기 좀 치워봐. 사냥꾼 뭐해? 뭐 고기를 이렇게 빨리빨리 회전시키라 이 말이야. 가죽만 지금 다 줄창 만들고 있네. 가죽 많이 많이 쌓였네. 가죽 잘 됐네. 나무 얼마나 있냐? 아, 이거 좀 오두막 안 부수는 게 어딨냐 그래. 야, 아무리 봐도 철 이건 오반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오반데. 이거 사냥보다 만드는데 더 오래 걸려. 진짜 힘들게 사냥 가야 돼. 받아줘. 이 정도의 인구다. 꿀릴 게 없다. 우피 점점 쌓인다, 야. 모피를 쓸 일이 없잖아. 지금. 그쵸, 모피를 쓰는 데가 없죠? 하나를 더 늘려야지, 그러니까. 모필 이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것만 내가 소진하면 되니까. 아, 오두막 더럽게 비싸네. 아, 이제 이럴 거예요? 가죽이 많이 들어온다. 엄청 들어오긴 한다, 가죽이. 그리고 사냥의 메리트를 아직 모르겠어. 사냥이 내 생각만큼 그렇게 전륜하게 들어가진 않는다. 일단 가죽이 있어서 가죽 바구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일단 인구 늘려. 가죽이 일단 필요하고, 이빨 같은 걸로 일단 철이 필요하다. 이거 알겠네. 사냥을 해서 내가 이제 강적을 써트려야 된다. 혹시 뭐 무기 없냐? 누가 뼈창밖에 없냐? 철검. 철 20개면 돼? 내 생각에 이거 저기에게 창이 부러지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게임 스타일상 잘안 부러져. 가죽이나 해놔 빨리. 아, 덫이 9개인데 미끼가 3개라서 3개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알아서 잘 조정되는 줄 알았지.
됐어. 믿긴 나 어차피 더 쓰지도 않아. 더 그냥 있으니까 누르는 거지. 가죽이야, 내가 원하는 건. 가갑이야. 그렇지. 가자. 가자. 나무 500개를 받아먹는다고 이거 하는데? 모피랑? 좀 양아치네 좀. 야, 그거 살짝 갔다 왔다고 그걸 그렇게 잡아먹고 먹은 것도 없는데? 와, 이거 좀 심하네. 그치. 거긴 12개면 충분해. 뼈창도 하나만 있으면 돼. 장신구 이거 필요 없어. 파밍하러 가자. 아,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가자. 아, 악마라 부르는 남자 나중에 잡고 일단은 파밍 먼저. 레벨업이란 개념은 없나 보다. 물도 필요하네. 한도가 있네. 아, 이 새끼가 미쳤나? 아, 야! 야, 이 미쳐. 미침? 아, 이거 같이 때릴 수 있어? 야, 대박. 물을 구매했네? 잠깐 일단은 비늘을 몇개 먹었어요? 몇개 먹었어요? 비늘이 저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야, 근데? 야, 솔직히 비늘 비늘 금방 만드는 데나? 야, 이상하다 뭔가 게임이 좀 쎄하다. 보스를 잡아야지 이제 거기서부터 지금 단계가 아니고 보스를 좀 잡아야 되나 보다. 뼈는 중첩이 안 되고, 철몇 개야, 지금? 8개 있지. 일단은 철이 필요하고, 10개는 구매할 수 있네? 20개네, 딱 20개네. 여기서, 철검을 만들어서, 철검까지 이제, 막 아주, 자진모리 장단을 때려주면은, 적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렇지. 그런 거 원했단 말이지. 치우나에. 아, 저거 씨 오염. 야, 나무 몇개 있어? 나무가 왜 이렇게 없어? 고기는 더럽게 많은데 고기 좀 팔자야. 고기 어떻게 팔지? 그딴 거 없네. 올가미 이빨 드래곤 약초 나침판. 아, 웃기고 있죠? 치료해서 빨리 가자. 아무리 봐도 그냥 여기서 이것만 마을만 키우는 게 최고인데. 마을이장 엔딩인데. 이거 그렇게 매번 치료해줄 필요가 없는 건가, 혹시? 받아주고요. 잡으러 가자. 보스 누군진 모르겠는데, 가자. 가자. 가죽 플러스 철검이야. 딱대 보스. 아, 죽어. 다 죽는 거야, 그냥. 약 좋아. 뭔진 몰라도 좋아. 그거 별로 없다, 야. 내 나라. 어디서 엄마, 어?
비늘 내놔. 나 약도 있는 사람이야. 뭐야 얘? 뭐야? 인간이야? 응? 계속 가. 뭐다 있지? 있을 거. 계속 가. 뭐야? 어쭈, 제법인데. 어디서 말이야? 올가미. 천. 됐어. 집으로. 뭐지,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이미지는? 된 거야? 올가미 생겼네. 인구 늘려야 될것 같은데? 야, 이거 너무 좀 균형이 안 맞는다. 내가 나가서 나무가 뭐 이게 시간이 계속 가서 내가 뭐 인구들의 이 자원이 올라가 있는 건데 이해하겠는데 저런 사냥하는 거에 비해서 얻는 게 별로 없잖아. 약간 전투가 좀붕떠 있는데? 이렇게 할 거면 여기서 그냥 계속 줄창하다가 한꺼번에 다 깨는 게 낫지. 게임이 좀 이상하네. 훈제 오기가 필요가 없어. 지금 와서 생각했는데. 하나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되고. 아, 돼서 그냥 해. 가자, 그냥. 도시 전체가 불태워져 있다. 축축한 동굴. 들어가. 횃불 하나. 아, 횃불이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야? 나 돌아가야겠다, 야. 고기, 고기. 이빨, 비늘, 고기. 떠나고요. 그냥 고기는 훈제고기가 아니라? 그렇구나. 훈제고기는 따로 운영을 해야 되는구나. 아. 야, 아니지. 횃불 만들어서 가야지. 이거 왜다 끼고 다니는 거냐? 적당히 껴, 횃불 하나. 좋아. 공간이 좀 부족하네. 피로 때문에. 가자. 축축한 데 가. 들어갑시다. 언제 오기 있었고요. 계속 가고요. 아, 올가미가 스턴이구나. 훈제고기 계속 가기. 근데 제한이 있네. 괜히 썼네. 제한이 좀 있다고 씨. 띠어로 통할 것이지 이거. 아, 계속 가. 강철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게 다야? 가죽 6개네? 아, 필요 없어. 이걸 깨면은 지나갈 수가 있군요. 전초 기지가 있고요. 아, 저래야지 보이는 거야? 오래된 집. 들어가. 아, 죽으시고요. 어쭈, 한 닭갈이 하는데. 안 되지. 가져갈 거 없어. 아, 여기도 안 되잖아. 오래된 길. 돌아갈 수 있냐, 나 이거? 고기? 고기 좀 줄래? 너도 뭐 저격수인데 뭐 가져 왔겠지. 없어. 야,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총알 필요 없지 않을까? 총알까지 가져가야 되나? 그렇지. 고기. 비늘. 떠나기.
갈 뻔했네. 야, 이거. 아, 이거 이렇게 하나씩 되는 거야? 참나, 이거. 독한 게임이네, 진짜. 야, 아주 시계 잡는다. 철 20개랑 물통이 있어야지 물이 좀 크고. 철갑옷에 이제 철 100개 있어야 돼. 독한 놈들, 이거. 아, 개독하네, 이거. 그럼 나는 이거 언제 하라는 거야? 이거 100개. 심하네, 얘네. 치료도 너무 많이 먹어. 사냥으로 좀 많이 얻어지면은 내가 사냥을 좀 무리해서 가겠는데. 이거 시간 보내는 게 훨씬 더 많이 얻어지고, 시간 보내는 건 재미가 없어. 4명씩 올라, 인구. 아, 이거. 곤란한데? 헬게임인걸? 총알 필요 없잖아. 총알 쓰질 않는데, 뭐, 갖고 있으면 뭐해. 횃불 두 개랑, 고기. 약도 너무 많아. 고기가 짱이야. 고기 3,000개 있네, 미친 게임이, 씨. 가자! 전체 기지로 변했어. 좋아. 보호 장비 없이 멀리 왔다고? 나 보호 장비 있는데? 들어가고요. 그렇지, 악마의 가면. 필요 없죠? 계속. 계속. 어쭈. 그렇지. 이빨에도 가져가. 계속 가. 아, 나왔다. 비늘. 아, 이거 좀 애매한데? 나가고요. 돌아가자, 이제. 야, 점점. 점점 쌓이네, 이거. 아, 소모가 너무 커. 야, 가한번 갔다 오는데. 이렇다 할 것도 안 주면서 말이야. 양아치 게임이야. 소총. 강철의 유황. 아, 철이 필요하다. 철티어까지 찍어야 돼. 엄청난 구매를 해서. 철이 나오는 녀석이 있겠지, 적중에. 그럴 녀석을 찾아서 철을 뺏어야 돼, 걔한테서. 철은 내가 만들긴 너무 그 시기에 철은 좀 심했어. 철은 안 돼. 철날 모피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모피, 비늘, 비늘까지 해서 가는 건데. 고기도 지금 썩어나고. 마을에서 이장일을 많이 할지 아니면 아싸리 그냥 쳐들어갈지 둘중 하나 고르라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자. 들어가. 고기를 왜 먹냐? 개뜬금 없이. 가죽으로 챙겨. 인간. 계속 가기. 어쭈. 좋아. 연약한 사람을 죽였다. 다음. 화염 도마뱀 같은 소리 하네. 딱 돼. 도마뱀 여기서 드래곤은 나와야지. 다크 드래곤 먹으러 가는데 지금 말이야. 철검 나오네? 철검도 갈 수가 있나? 여기 점수가 후하지 않니? 애초에 이거 먹으면은 뭐 이득 있는 거야?
집으로 가. 아, 너무 이득 보는 게 없어. 야, 이거 하는 게 최고야. 이득이 없어, 그냥. 아, 미치겠네. 가죽 400개 됐다. 가죽 좀 빼자. 아, 이거는 됐어. 야, 근데 이게 가성비가 좀안 좋긴 하구나. 무피로에서 철 티어를 한번 찍어보자. 집 이렇게 된 거.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거 해보자. 사냥도 하면서 일단은 뭐 얼마가 필요한 거야? 당장 올리려면은 철을 하려면은 1500개 철 석탄인데. 어차피 모피선에서 다 정리되잖아. 모피가 중요하네. 모피 올인 가야겠다, 야. 한번 보급품 좀 보고. 훈제 고기는 뭐 가는 길에 먹으면 되니까. 아니, 여기서 지금 챙겨놓자, 좀. 이 정도 충분하고. 훈제 고기는 썩어나게 많죠? 모피 막 들어가죠? 나무는 충분해. 나무는 더 이상 넣을 필요가 없어. 사냥꾼만 있으면 돼. 모피 많이 들어가죠? 이번에 모피 정산 한번 해보고 각이 나오는지 보자. 내 생각에 일반적으로 철 모으려면은 저걸로 하는 건 너무 지금 넘사벽이고. 너무 많아. 100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철을 하려면은 모피랑 비늘이 필요하고, 비늘을 하려면은 모피가 필요하죠. 쭉쭉 올립니다. 일단 500개가 필요해. 비늘이 말도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진짜 엄청 오래 모아야 돼. 별개지만 이제 오두막도 좀 늘려주고요. 사람들이 더 올지 모르겠는데. 야, 조금 안 되네. 기막히게 조금 안 되네. 올라가는 속도 보니까 될것 같긴 해. 언젠가는, 언젠가는 작살도 난다, 아주. 아, 후원창 그냥 귀찮아서 안 해놨습니다. 어차피 학고방인데 뭐 후원이 필요한가요? 400개. 아, 이거 답이 없는데 이거. 너무 먼 나라야. 어두운 노비 일단 가. 철 주겠지. 아, 받을 못 가네.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야, 약을 왜 먹냐? 아, 개 아깝게. 떠나. 가자. 아니, 이런 건방지게 이렇게 잘 싸운단 말이더냐. 야야야, 잠깐만. 어쭈, 제법 안타까리 하는데. 어쭈! 야, 이빨 빠져. 철검 나왔어. 대박.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고기 부족한데? 전초기지 가야겠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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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니 덕분에 살아서 갈것 같다, 야. 아, 보급. 철검 생겼어. 그 저런 걸 원했다고. 내가 살 수가 없잖아, 저런 거는. 야, 근데 철검이 되게 많이 먹는다? 뼈창. 5개 먹어, 이거 혼자서? 양아치네. 아, 어차피 지금 티어로는 좀 어렵네. 씨, 큰일 났네. 야, 근데 이거 너무 멀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너무 멀어. 지금 17개인데. 아. 너무 멀어. 전 세상이야.
이빨도 더럽게 많이 들어가고. 제철소를 해야 돼. 제철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가 필요할 것도 생각하면은 전상이 진짜 전상 효율이지. 여기서 너가 철을 먹어줘야 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가자. 피곤하니? 상관없어. 그냥 가. 원래 피곤하게 사는 거야. 아, 뼈창이랑 주먹을, 아, 주먹을 뺄 수는 없지. 주먹을 손가락을 뽑을 수는 없으니까. 야, 왜 이렇게 세냐? 내가 놀 때가 아닌가? 좀토득이 저래? 아, 진짜 이거 부족하구나. 철 100개를 해야지 저걸 할수 있는 건데, 이거 안 되지. 척한 사람. 고기가 없어. 없는데? 오픽 900개 됐네 또. 일단은 일단은 사긴 사. 언젠가 별들 날이 오겠지. 야, 사는 거 하나는 끝내주게 나오는구나. 아니, 너 너무 많이 들어가 제거하는데. 위협 너무 커. 아, 아, 제작으로 어떻게 철 같은 거안 되냐? 이거는 어차피 나가는 도구잖아. 그리고 빼자. 보급해서. 아, 주먹 좀안 쓰게 하면 안 돼? 뼈창 빼. 무게 많이 먹네, 저거. 좋아. 가성비로 압도해야 된다. 치유하면은 뭐 내려가? 무게? 체력은 일단 걸러. 체력은 어떻게든 컨트롤 되니까. 무게가 낫 차라리. 그래, 차라리 무게가 낫지. 무게라도 나오는 게 어디냐? 철 아닌 철. 이게 나왔단 말이야? 강철 20개 들어가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잘 파밍하면은. 그러면은. 아, 이거 이걸 왜 보고 있어? 자, 보자. 철을 일단 구매를 해. 일단 구매를 해. 받아주고요. 32. 안 돼. 저 세상이야. 아, 벌써 오자마자 그냥 물려가네, 저거, 저거. 저놈의. 저 가족들이 데리고 왔나봐. 너무 길게 잡았어, 게임을. 가자. 사냥으로 보충한다. 사냥에서 철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건 좀 힘들어. 오바야. 아, 더럽게 머네. 들어가. 막상 동굴에 들어가면 별로 안 세단 말이야. 그렇지. 계속.
나가고 갈수 있지. 그렇지. 돌아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줘야지. 이 고기 먹을 거지? 얌전하게. 야, 뭐야. 훈제 고기 안 들어가? 존망. 훈제 고기는 안 먹냐? 아, 고기 먹기가 이게 이거구나. 야, 그냥 고기를 먹으라고. 아, 미치겠네. 그냥 고기 먹으라고. 그냥 고기 또안 먹어? 독한 놈이네 이거. 훈제 아니면 안 먹는다 이거야? 야, 근데 나 이거 너무 게임이 좀 길다. 너무 얕게 보고 왔다, 야. 금방 끝날 줄 알았어. 언제 이거 철 모으냐? 석탄도 있는데. 아, 씨. 어떻게 모으는 법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모르는 건가? 고기가 6,000개야. 이건 뭐야? 드래곤을 구하면 또그 드래곤을 구하는 이후에 스토리가 있어. 드래곤 구하러 가는 거 아니야? 아, 나가야 되지, 여기를. 아. 뭐 날아다니나 보지, 대륙 우리 이제. 이거는 잘 만들었는데, 북적북적한 마을. 근데 약간 사냥에서 얻는 게좀 적어. 철이 슬슬 나와줘야 되거든요. 저거 회복을 한번 하는데 300개, 500개가 들어가는 나무가 회복을 좀 해줘야 돼. 그 아니면 지금 내가 인구를 지금 한 두세 배를 올려야지 이제 원활하게 축축 할거다 하면서 간다는 건데 올라가는 폭이 적거든요. 4개씩 해서 그 정도는 나와야 될것 같아. 360은 돼야지 나무 축축 먹으면서 무난하게 갈것 같은데 그러려면 너무 오래 걸려 중간 과정이. 과금까지 집어넣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쵸?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철이면 6개. 일단은 모피, 비늘, 모피 가져와 봐. 200개가 들어오고 이게 끝인 거야? 아, 이러면 너무 멀게 봤지, 게임을. 게임 밸런스를 너무 멀게 봤지. 이 정도로 멀게 할 만한 게임이 아니지, 솔직히. 중간 과정에서 이제 다음 거 보면서 순서를 밟아야 재미를 느끼는데 너무 길게 봤어, 게임을. 이건 좀 아쉽네. 근데 게임을 잘 만들어서 시간. 아우, 야, 잠깐만. 야! 아, 이거, 너무 길게 봤었어. 그리고 소비템이 너무 비싸.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는데, 소비템은 되게 비싸고, 사냥을 나갈 때, 이게, 길을 보잖아요. 그건 내가 이제 죽어가면서 보면 된다고 치는데, 좀 그렇지. 그리고 인구수가 주는 게 이제 가장 큰 손해인데, 줄어도 복구가 금방 돼. 주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거 두 개만 누르면 돼. 게임이 그게 가장 성장이 빨라. 보니까 나가서 뭐 사냥하고 이런 것도 시간 낭비고 얻는 것도 별로 없고 가져오는 거 자체가 제한이 있는데 무한대로 가져오더라도 천이나 뭐 그런 거 가져와도 크게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나는. 야, 비늘은 의미 있게 보는데 무기가 안 되니까 훈제 같은 것도 있고 사실상 이제 철을 해서 보따리를 채워놔야지 값이 나간다는 건데 이거는 120으로 지금 100명을 집어넣는데 순서대로 해서 뭐 여기다 몇 명씩 집어넣는다고 치면 100명까지 들어가는 거 하려면은
많이 좀 올려놔야 되거든요. 너무 멀게 봤어. 고기 7,000이고 지금 난리 났는데 고기가 너무 비어. 고기를 소진하면서 나무가 들어가는 게좀 많이 들어가 너무. 솔직히 실제로 한 나무 두 개만 써도 고기 한 10개는 구울 텐데 나무를 너무 나무가 이제 만능 화폐인 사실상 만능 화폐가 이제 모피랑 이제 기본 화폐가 나무인데 모피는 화폐고 근데 너무 쭉 갔다야 너무 갔다야 철티어가 너무 갔다 저내 생각에 이게 뭐야 가성비가 안 좋더라도 제철소가 나오면 쉬울 것 같긴 한데 석탄 100개 철 100개가 가기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과금을 해서 크리스탈로 올라간다? 과금이 아니지 크리스탈은 이제 광고지 야 그렇게 보게 만들었네 광고에서 솔직히 철몇 개서 아까 철 150개 이거는 이거 먹으면은 게임 확 풀릴 것 같고 이거 두개 먹으면은 광고로 보게 만든 건데 잘 만들었네 그러면 어떻게 과금 있고 과금 조금만 하면은 3,000원만 넣으면은 과금 3,000원만 넣으면은 내 생각에 이 중간 과정 철이랑 석탄을 모으는 과정은 매끄럽게 갈것 같습니다. 3,000원 정도를 투자하면은 여기서부터 엔딩까지 훅갈것 같은데 그 중간 너무 뛰어났다 여기는 이 과정은 너무 뛰어났다 아니면 이벤트를 해서 진행을 하면서 다음에 넘어가고 근데 넘어가서 별 3개 받아서 뭐 크리스탈 먹고 그럼 되겠구나 먹으러 가자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됐냐 죽었냐? 뼈창 아이 뼈창밖에 없네 지금 아 이러면은 좀 그렇지 이러면 아이템을 다 빼고 전진을 시켜서 정찰을 하고 죽어서 와야 된다는 건데 맵을 이제 끝까지 못 보니까 아 근데 뭐 그래 상관없겠구나 가자 이걸 해서 깨는 법이 있긴 하네. 순서를 딱 맞춰서 여기서 이제 3개 먹고 6개를 먹은 상태에서 6개를 먹은 상태에서 철을 구매하고 기존에 이제 이벤트로 먹는 거에서 석탄까지 이제 구매를 한다. 다음에까지 깨서 그렇게 되면 매끄럽게 갈수 있네. 그렇게 되면 괜찮네. 근데 그래도 중간 과정 너무 길다. 내 생각에는 철이 한계가 아니거든요. 강철이 있으니까 다음 티어에 강철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지금 구간처럼 차이가 안 난다면은 강철 구간에서 매끄럽게 흘러가면 지금처럼 철 이전까지 그러면은 문제 없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크리스탈까지 조정을 해야 된다. 자기가 이제 먹은 그렇게 보면 되겠네. 별 하나당 하나 줬겠지. 내가 지금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그럼 문제 없네. CM 보고 하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지금 가기에는 너무 머니까 아, 제가 크리스탈 낭비해버렸죠? 그런 거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잘 짜놨네, 밸런스를. 내가 착각을 했네요. 괜찮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을을 키워나가는 게임이고 드래곤 같은 걸 보는 게임인데 뭐 뒷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플레이한 것도 있고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뵙겠습니다. 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크 드래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 아, 일단 결론 내자면은 이 게임을 구매해서 플레이하기만 하면은 따로 과금을 하지 않아도 엔딩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오래 걸리는 것들도 이제 제가 크리스탈을 컨트롤하면은 문제 없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까지 하죠. 뿅!